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올림퍼스 1, 유닛 11, 리딩 1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well-known study에서 well-known은 잘 알려진. study 당연히 연구겠죠. 연구에서. 자, 두 명의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 자, 심리학자들이 물었다. 자, 사람인데, 자, living 여기 주의하시고. 자, 사람들이 지들이 살다에 능동의 뜻이죠. 자, living in the, 여기 public housing 프로젝트는 공공 집 프로젝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또 부가 설명이에요. In uptown Manhattan. uptown이 뭐 위에 지역이겠죠, Manhattan. 자, about 뭐에 대해서 their closest friend in the project.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하여 프로젝트에서 물었어. 자, almost는 거의. 거위는 새고요. 거의. 읍스. 90%의 친구들이, 자, 그래서 복수예요, 사실상. 90%지만. 자, 살고 있었는데, in the same building. 자, 같은 빌딩에. 자, 그리고 half는, half 뒤에는 뭐예요? half of damage 원래는. 그래서 반의 사실상 친구들. 반의 친구들은 살고 있었는데, on the same. 같은, 지금 뭐냐면은 floor. 층에. 그럼 주의하는 건 같은 건물의 1번 요소와, 그 다음 같은 층의 2번 요소는 전부 다 무슨 위치냐면은 지금 다 지정학적, 지리학적 위치예요. 자, in general 삽입절이죠. in general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택했는데 친구인데 of similar 유사한 나이나 race 종을 해서 인종을 선택했어. 자, 그러나 자 여기가 이제 주제죠. 저 그러나 뒤에 그러나 만약에 친구가 살고 있다면 down the hall 그러면은 층 아래겠죠. 자, both age, both A and B. 나이와 성둘다 become a lot less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 훨씬 덜 중요해졌다. 그래서 비교급 강조에 much, even, still, far, a lot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자 nearness. 자면은 근접이죠. 근접성이. 근접성이 저 overpowered는 뭐냐면 파워가 넘어섰다죠. 넘어섰다. 넘어섰는데 뭐를 similarity 유사성을. 자, 해석 잘해야 되는데 유사성의 요소가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여기 인종이랑 나이 요게 지금 유사성이에요. 니얼리스가 말하는 것은 층 같은 층이나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가까운 위치. 자, 그래서 니얼리스 오브 파워드 시뮬라리티 이해가 주제가 됩니다. 주제. 자, 다른 연구에서 자 인볼빙 ing 나왔죠. 자, 인볼빙 앞에 나오는 연구의 성질을 나타내는 또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으로 씁니다. 현재 분사 능동. 어떤 연구자면은 연류하는 학생인데 at University of Utah요. 그러면 유타 대학에서 실제 주어는 다시 another study가 주어고 found 발견했다. 자, 대신 접속사로 쓰였죠. 자, 정리 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ask 묻는다면 누군가에게 자, 왜 he is friendly with someone else 까지 묻죠.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자, friendly는 ly로 끝나지만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자, 뭐 의주동 간접의 문문이죠. 간접의 문문에 왜 너가 다른 사람보다 친한지를 을로 되죠. 목적어로 쓰인 의주동 어순 주의하시고 왜 그가 더 친근한지 someone else 다른 사람과 물었을 때 만약 묻는다면 자, if 절 여기 시작. 자, he will say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가정법의 현재 시제 썼죠. 자, 그는 말할 것인데, 자, it is because. 자, it은 뭐예요? 친한 이유는 해서 해석을 친한 이유는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문맥이 잘 연결됩니다. 자, because 왜냐면 they 이 친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한 태도들을 그래서 유사한 태도들 유사한 태도는 요 태도가 아니죠. 태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there you will find, will 동사 원형. 너는 find out,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this is illusion. 여기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 여기 주의해야 돼요. 자, 네가 유사한 태도는 illusion이라고 그랬어. illusion은 환상. 그럼 환상이다. 쓸모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at what friends really need to have in common까지 what 전체 절이 또 주어로 쓰였네요. 단수 보유해야 돼요. 바로 여기. 자, what은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명사 해석입니다. 이럴 때 해석 주의하셔야겠죠. 무언가라고 해석하고, 무언가는 아니고 무언가.
무엇이라고 해석할 때 의문사고 무언가는 the thing which에 the thing 명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의 해석이에요. 자, 무언가 친구들이 정말로 tend to have 동사 원형이죠. 자, tend to는 무슨 자냐면 경향이 있는. 자, 경향이 있는데 to have in common은 공통으로. 그럼 다시 자, 공통으로 친구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진짜 것은 자, is activity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이 activity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뭐보다는 아까 나오는 태도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다? 아까 over power 넘어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we are friends with people. 자, 하면 사람인데 whom 생략구조죠. whom이나 who 혹은 that도 다 되죠. 자, 우리는 친구인데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 we do the things예요. things가 뭐 하냐면 여기서 앞에 나왔던 activities를 함께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not necessarily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부분 부정으로 자, 반드시 뭐뭐 한건 아니다. 자, 반드시 무식이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necessary가 필요하다 뜻으로 ly 나오면은 필요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not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with people we resemble. 자, resemble이랑 같이 가는 단어는 아까 누구였냐면 아까 attitude예요, 여기. attitude는 쓸모없다. 필요가 한게 아니다. 혹은 리젠블은 닮을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다? 액티비티가 중요하고 근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이게 맞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친구를 가깝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거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